너무 망신을 많이 당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줄줄이 예를 들면 뭐 핀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그냥 못했잖아요. 못했죠. 그다음에 나토 사무총장과의 그 어떤 회담도 결국은. 연기됐는데 네. 외교부가 난리를 치고 돌아다녔더라고. 이게 보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외교부가 제대로 안 움직인 거 아니었어요? 제대로 움직이는지 여부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네. 왜 나토 회의에 우리가 가야 되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외교부가 그렇게 반대를 했다면서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이렇게 일반적인 국가 간 무슨 연합협의체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군사동맹이거든요. 근데 군사동맹에서 북대서 말 그대로 북대서양 조약기구예요. 그러니까 북대서양의 주요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 연합방위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공동의 적을 대응할까. 이게 사실은 소련을 겨냥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전으로 치면 러시아. 예 이제 바르샤바 조약기구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서로 대치돼서 소련과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떤 이른바 냉전 시대의 산물이라고요. 그래 근데 이제 소련이 붕괴하고 난 뒤에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거의 해체되고 해체됐죠. 네, 그 과정에서 일부가 또 이제 나토 회원국으로 추가 가입하기도 하고. 예.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푸틴도 러시아도 나토에 들어가겠다. 맞아요. 이런 얘기 있었어요. 너희들이 진짜 우리 그 러시아를 겨냥한 그 저기 그 군사동맹이 아니라면 우리도 들어갈게.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을 정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과 미국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는 군사동맹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이유가 일단 없고요. 일단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 회의체에 들어가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지금은 나토 회원국 대 러시아가 전쟁 중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칫 근데 나토 정상회의에 옵저버로라도 참가한다는 거는 거의 전쟁에 참여한다는 거죠. 전쟁에서 나토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그렇죠. 메시지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 더더군다나 미국이 최근에 이른바 중국 고립 전략을 쓰잖아요. 네. 대중국 고립 전략을 쓰는 걸 나토에서조차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는 굳이 중국과 러시아하고 척을 질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여러 이제 이해관계들이 있으니까요. 특히 우리 당장 우리의 안보적 이익만 놓고 보더라도 북한 대북한과의 어떤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니 실제로 지금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고 하는 스웨덴이나 핀란드도 러시아하고 척 안 진다고 얘기해요. 네. 뭐 핀란드 같은 경우는 대놓고 그러잖아요. 아 우리 핵무기 전혀 뭐 노땡큐 군사 기지 오는 것도 정말 싫어 반대할 거야. 우리 러시아랑 전쟁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다만 우리가 좀 쫄려서 그래 불안해서 그래. 그렇죠.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나토의 최대 이슈가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할 거냐 말 거냐. 맞아요. 거기에 이제 터키 지금 이제 튀르키예라고 불리는데 여기가 반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터키를 설득하는 거. 이게 최후 급선무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일본 이런 사람 업적으로 자격으로 간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핀란드나 스웨덴과의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제가 그거니까 예. 우리는 그냥 어찌 보면 그냥 구경하러 간 거잖아요. 그럼 예. 당연히 당초에 뭐 면담을 잡거나 이럴 때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사실 어찌 보면 업적으로 간 거잖아요. 예. 그날 이슈는 어쨌든 스웨덴과 핀란드 가입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대해서 터키가 동의할 거냐 말 거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게 포커스에 맞추는 마치처럼 이제 군사 동맹 회의였는데 거기에 가서 뭘 할 원전 세일즈를 했다고 무슨 뭐 경제 세일즈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죠. 거기 오는 사람들이 뭐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 이런 안보 관련된 사람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국방부 장관도 안 데려갔어. 방사청장도 안 데려갔어. 그러니까 아펙이나 무슨 뭐 G7 저 G20이나 이런 것처럼 경제 관련 회의가 아니잖아요. 경제 수석 데려가가지고 이상한 말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루 패스 하는 거죠. 노루각수 하는 거죠. 노루각수. 예. 관심 없고 싶지도 않아. 있을 때 이제 온 거 자체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왜냐면 중국한테 야 니네 중국 보니까 너네 왕따더라. 동아시아에서. 그렇죠. 그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였거든요. 메시지로. 그러니까 회담도 실제로는 25분밖에 안 하는 거예요. 네. 더 이상 할 내용이 없어. 회담이라기보다 거의 회동이죠. 회동. 예. 네. 얼굴 보고 진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얘기한 대로 얼굴 보고 인사하고 얼굴이 기는 자리가 돼버린 거야. 아니 그런데도 굉장히 괘씸한 것은 일본은 여기에 옵적으로 참여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죠. 그렇죠. 우리 전쟁하는 나라 될 거야. 그리고 동아시아는 내 거야. 이거 인정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일본은 과거사 문제로 여전히 중국과 대립하고 있고요. 그렇죠. 걔네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 보상 문제도 전혀 진행이 안 했고. 우리하고 달리.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는 특히 이른바, 다섯 개 섬 있잖아요. 뭐 예. 쿠릴열도라는. 쿠릴열도. 네, 쿠릴열도의 지배권을 놓고 영토 분쟁 중이에요. 그냥 실제로 포 쏘고 총 쏘고만 안 했다 뿐이지
언제 사실은 전쟁이 벌, 그러니까 국지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러시아에 어떻게 보면 군사적 위협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뭐 저기 자국방어뿐만 아니라 나토 회원국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군사적 이해관계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대중국과의 관계에서 역사적인 문제도 있지만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분쟁이 또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영토 분쟁이 다 있어요. 사실 러시아랑 전쟁이 딱 벌어졌다 그럴 때 나토에서 뭔가 그쪽 러시아의 그 그렇죠. 동쪽 부분을 네. 갖다가 좀 끈적거려 주기만 해도 일본은 엄청나게 이득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토하고 잘 지낼 필요가 있는데 한국은 그러니까 오히려 전혀 오히려 한국은 러시아의 협조를 굉장히 많이 받아야 돼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하고의 교역 관계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렇게 그 서방과의 어떤 긴장 관계 문제 때문에 서방 수출 기업들이 시장에서 많이 철수했고 사실은 쫓겨나게 됐고 그 상황이 되면서 한국 어떻게 보면 우수한 기술과 네, 그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많이 보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일본 때문에 사실은 끌려갔어요. 일본 때문에 가가지고 일본에 들러리를 쓰고 무슨 또 개망신이야. 일본 총리가 그러니까 기시다가 야 한일 관계 노력하자가 아닌 노력하라라고 얘기한 거야. 우리가 명령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바로 잡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일 관계 서로 노력하자는 대화가 있었다 이랬더니 아니야 아니야 내가 노력하라라고 얘기했어. 내가 명령했어, 지시했어. 제 우리 이제 꼬붕이 될 거거든. 자양동 마녀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회담 약속도 못 받고 저렇게 취급받으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도 윤석열은 우리 기시다 총리께서 우리 기시다 총리와 한일의 현안을 풀어가고 나경원도 우리 일본이.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일본의 간첩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죠. 우리 일본이래잖아. 우리 기시다 총리라 그러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본에서는 전혀 그렇게 안 보죠. 왜냐하면 일본은 명확하죠. 네. 이 대법원 판결 철회해라라는 거거든요. 네. 문제 삼지 말아라. 배상 문제 해결해라. 그 다음에 얘기하자 이거거든요. 네. 이게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짝사랑하는 거죠. 뭐 우리가 잘 이렇게 하면은 아마 그쪽 일본에서 알아서 아이고 이제 배상 문제 뭐 없는 걸로 뭐 이렇게 해주겠는데 전혀 천만에 만만에 말씀.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아니 그냥 배상 문제는 뭐니 이런 거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이 사실은 그냥 일본한테 어떻게 하면 덮어줄까? 어떻게 하면 동북아의 구도를 일본 중심으로 만들어 드릴까? 어떻게 상납을 할까?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뭘로?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뭘 취할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제 그쪽 논리죠. 네. 예를 들면 일본의 논리 같은 경우는 야 이미 3억불 배상으로 끝난 거 아니냐? 3억불 보상으로. 네. 만약에 3억불 배상이었으면 끝났죠. 3억불 배상이었으면 끝났을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그때 그 3억불을 줄 때 배상이라고 안 했어요. 맞아요. 보상이라고 그랬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보상 겸 축하금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독립 축하금이라고 네, 독립 축하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독립축하금. 그것 때문에 대법원이 그러니까 보면 그 대법원 판결을 보시면 보상 부분은 기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부분은 이미 그 거기 지급이 됐다. 네, 3억 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된다 해가지고 이분들이 실제로 강제 노역하면서 일했던 품싹 있잖아요. 그거는 다 기각했어요. 근데 뭘 받아줬냐면 아니 쟤네가 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어. 그렇죠.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배상은 애초에 그 3억불에 들어가지 않았다. 맞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강제 어느 나라도 그 나라가 국민들을 강제징용할 수 없을 뿐더러 니네는 주권도 불법적으로 침탈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국민들을 강제로 노역을 시킨 거잖아요. 그거는 그 노역 부분에 대한 대가하고 별개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인권적 행위죠. 반인권적 가혹행위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로 인용해 준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정말 소극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법원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미국 법원이라면 이랬겠어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는 그게 정말 답답한 게 그 이건 자충수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렇게 명분을 얼버무리면서 지금 3억 불을 지급해서 그게 해결이 안 되고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뭐 사법부가 독립돼 있는 국가고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판결한 거를 어떻게 행정부에서 뭐 해라 말하라 할 수가 없어요. 막 그걸 한다 그러면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걔네들은 그렇게 사법부가 뭐 행정부의 명령 때문에
바꾸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고. 기본적인 뭐. 또 이제. 사회주의 국가 아니면 그게 네. 불가능하죠. 조약을. 네. 조약을 걔네들이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네. 왜냐면 이건 우리가 이 조약에 대해서 해석에 관한 이견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애초에 조약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그렇죠. 기록들에 다 나옵니다. 네. 우리가 여러 차례 배상을 요구해요. 네. 근데 일본에서. 생까지. 네, 배상이 아니라 우리는 제 배상 협상이면 응할 생각이 없다. 우리는 그냥 위로금이라면 몰라도 맞아요. 아니 보상 부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지급한 임금들이 네. 있으니까 그 미지급한 임금들 정리하고 그걸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끝내고 싶다. 네. 그리고 니네 독립에 대한 축하나 위로 성격 같은 걸 담아서 전하고 싶다. 그게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협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배상 부분이 논의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이제 그 우리가 망국적인 한일협정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것들을 얘기한 건데 그 망국적 한일협정에서 오히려 그 망국적인 상황이었음에도 지금 전화위복처럼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한 번도 배상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게 명확하게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그렇게 굴욕적인 외교를 했던 것 때문에 오히려 배상이 없다는 걸 국제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맞습니다. 그거를 근거해서 우리 법원이 판결을 내린 건데 그래서 얘네들이 국제법 법정으로도 갖고 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에서 이거를 그냥 아무 뭐 없이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 이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막 지금 주옥순 이런 분들은 독일까지 가서 막 손해상 철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행동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한 20, 30년 동안 해왔던 일본에 대한 노력들을 다 무시하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네. 보기에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